안콜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콜. 이렇게 막아봐. 반만 막아봐. 반만. 그러면 무슨 되지? 아 이거 우와 다리는 좋은 거 배웠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우리 손자가 왔는데 때일은 물놀이를 했어요. 예, 구명조끼들을 벗어났는데 어제 들어갔다 나왔다고 흙물이 났어요. 예, 오늘은 또 뭐를 찍어보려고 하냐면요. 아, 여기도 계단이 있긴 한데요. 여기로 내려가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기다 나무 뒤로 길을 냈어요. 길에서 이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이렇게 냈고요. 여기는 또 여기 사방 돌이 많은 곳이라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게 돌을 쌓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또 큰 돌까지 이어서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졸졸졸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흙을 다 파내고 지저분한 흙이라든가 있는 거를 다 파내고 여기도 작은 아주 작은 연못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응. 여기다 해갖고 불욕장도 여기다 띄워보려고? 응. 아, 이렇게 흙을 파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힘들겠는데? 아니야, 잘 빠져. 잘 빠져? 응. 쉬엄쉬엄해. 여기도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파놓고 여기에 다 밑에가 안반이라서 흙하고 모래하고 섞인 흙이에요. 그래서 이걸 파내면 밑에 돌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삽으로 해야지 왜? 응? 삽. 삽보다 이제 빠른 것 같아. 아이고. 그리고 이거 또 태양열로다가 이렇게 분수가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 오늘은 햇빛이 안 나가지고 별로 잘 보이질 않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이것도 또 태양열을 받으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데 지금은 별로 많은 효과를 보질 못해요. 오늘 해가 하나도 안 나네요. 근데 이것도 또 나름 심심한 연못에 이런 재미거리가 또 있으니까 볼만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을 만들었고요. 돌 주워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에요. 돌이 많은 곳인데 돌을 수시로 이제 틈 나는 대로 주워다가 조금 더 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너무 연못이 심심하다고 또 애들이 이걸 하다가 이렇게 했네요. 이것도 분수 호스를 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생각에는 저 여과기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이게 여과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하면 물이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여과기를 일단 한번 거쳐서 나오는 물이라 그다지 세지가 않아요. 모터를 이용한 물이 아니고요. 여과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하니까 여울은 조금 있긴 한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지금 모터를 또 이용을 하면 더 세게 나가서 연못 가운데까지 이렇게 분수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여과기도 물이
옆으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뒤에를 살짝 고였더니 앞으로만 이렇게 나오니까요. 더 정돈된 느낌입니다. 오늘 날은 흐렸는데도 굉장히 무더워요. 무더운 날씨에 연못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네요. 여기는 개나리 꺾꽂이를 했는데 여기가 항상 축축한 땅이라 여기는 개나리가 삽목한 게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저기 바닷가의 겉면도 개나리를 심었는데 삽목을 했는데 너무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거의 다. 물이 많이는 안 내려가는데 항상 이렇게 졸졸졸졸 내려가는 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예쁜 미니 정원, 미니 연못을 만들어서 불의 역장을 띄워볼 예정이랍니다. 밑에 돌이야? 어? 밑에 돌 나왔어? 어. 여기다가 돌을 낼 거고 옆에다가 돌하고 아래에다가도 돌을 쌀 거야. 거기서 넣을 거야. 깨끗한 돌. 아, 잔자갈? 알겠어?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다 돌을 쌓기 전에 저 외 또랑에 있는 흙을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지금 돌을 다 빼냈고요. 흙도 있는 거, 모래흙 있는 거 다 파냈고 지금 이제 물을 위에서 깨끗한 물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미니 연못 거의 완성이 다 돼 가네요. 이제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아 줄 거예요. 그러면 맑은 물이 여기서 1차 걸러 주면 이 연못에 물도 훨씬 더 맑은 물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연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깔을 돌을 흙이 조금 묻어서 씻어갖고 넣는다고 지금 씻는 중이에요. 저도 씻어주세요! 나야! 나야! 잡아주세요! 어? 알았어. 우리 손자 혼자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이! 부이, 부이, 부이! 그냥 넣어. 아니, 흙이 좀 최대한 깨끗하게 두지 말까? 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아니야, 그래도 돌 있으면. 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쁘긴 하다. 시간이 좀 걸려도 여길 다 그냥 싹 깔 걸 그랬어. 저기까지 다. 잡았다 이놈. 이게 물에 떠내준다는 건가? 오 아빠 이거. 아빠 일부러 가져온 거야.
떠내려가려 할 때 됐어. 차가워? 차갑지? 안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온탕이다, 온탕. 온탕이야? 여기다 좀만 쉬다 다시 하러 갈게요. 응? 여기다 좀만 쉬다 다시 하러 갈게요. 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아들이 이제 이렇게 미니 연못을 했는데요. 아, 여기는 다 전체가 다 안반이라 이렇게 흙을 캐내고 돌을 캐냈더니 아주 깨끗한 연못이 됐어요. 미니 연못. 맑죠? 여기 물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 더 맑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은 뿌옇지만은 조금 더 있으면 더 맑아질 거예요. 구렙장도 띄워놨고요. 고생 많이 했네요. 여기서 물이 전체적으로 고였다가 이제 길을 통해서 이 연못으로 들어가면 물이 이 연못이 더 한층 더 맑아질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미니 연못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